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이 시작된 지도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쁘다는 이유로 정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는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날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함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바라보며 이루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늘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계획을 주 안에서 세우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필요와 삶의 위기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위안을 삼고 심지어 그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쉽게 흔들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금세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새롭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다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목회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 삶의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온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현실에 붙잡힌 나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덮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기도를 통해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흡이 어려워 기계에 의존해 호흡을 이어가는 성도님, 몸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앞두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검사를 기다리는 성도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이 되었지만 늘 마음 한편에 재발에 대한 염려로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님, 이제 모든 치료를 멈추고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님, 또한 마음의 아픔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며 장례의 절차에 함께하는 경조부의 고된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는 경조부의 부장님과 모든 실행위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회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일로 도리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나누는 일로 도리어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이를 돕는 마음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장례 자리에 함께하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권사회 조의부의 권사님들의 헌신을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돌보아야 할 가정의 일을 잠시 미룬 채로 고통 중에 있는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선 권사님들의 그 마음 헌신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며 아름다운 소통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넘치도록 거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실 말씀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그 시험의 과정을 보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확신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의식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분명한 선언,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우선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확실하게 잡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응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결의를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얻기를 원하시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목적과 수단, 이 방법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얻으시는 이유는 또 이 땅을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온전하게 가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온전하게 드리고 또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죠.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얻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탄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결의 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힘과 능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분명한 그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이 마귀의 세 번의 시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실한 하나의 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달리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신 이야기를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을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죠. 이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누가복음은 제일 앞부분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다른 복음은 이 내용이 좀 뒤로 가 있는데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아마 누가는 이 사실을 이 앞부분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결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 관점에서 지금 오늘의 본문도 함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이야기 4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9장 50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모든 내용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이죠. 고향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내용인데 4장부터 9장 5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50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환의 길로 이제 움직이시는 방향을 트시고 이제 순환의 길로 들어서 가시는 내용이 9장 이후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의 예수님의 사역, 공적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를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14절과 15절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을 하셨다.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에는 성령이 빠질 수가 없죠. 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평범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표현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잉태할 때 세례 요한의 잉태, 이 천사들의 또 천사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잉태하신 이후부터 천사의 그 예언도 있지만은 그 외에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사가랴가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또 요한도 태중에서 뛰놉니다. 엘리사벳은 그것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나의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라고 마리아를 환영합니다. 또 마리아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 예수를 보면서 또 감동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안나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아이를 알아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계시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매우 주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미 또한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시는 광야에까지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런 성령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이후에 누가복음 뭐 2편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긴밀한 연결을 갖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가 하나의 큰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것은 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오심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셨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됐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라면 14절에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는 말에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 퍼졌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세 번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말일까?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그 세례의 현장은 아주 독립된 그런 그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시험도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경험했을 그런 특별한 자리였을 거라고 본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이 이야기가 사실 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조금 더 가까이 앞에다가 가져다 놓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출발점에 이것을 놓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아닌 내일 본문을 보면 23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이미 기적을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갈릴리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듣고 지금 뭔가 소문이 이미 돌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고 또 다른 것도 지난 다음에 이곳에 오셔서 지금 고향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앞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사건 앞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었다.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히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15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제일 먼저 두고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말을 보면 미완료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완료형에 대해서는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끝나지 않은 계속되고 있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이 미완료형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단 한 번 가르친 게 아니라 계속 가르치시는,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전체적인 큰 하나의 서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누가는 갈릴리 지역, 특별히 나사렛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있다, 의도적으로 앞세우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례 요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고 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벽 시간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하면 회개 세례에 해당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리에게는 네가 받아야 될 것 이상 받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에게는 또 부당하게 횡포하지 말아라. 힘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라지 하지 않으시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네가 바르게 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도 분명하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어디로 갖다 놓고 있습니까? 그의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고향으로 데려가서 그가 자라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배척받죠. 내일 본문 보면 이제 배척받고 밀려나가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닥뜨리신다. 그 삶의 자리와 맞닥뜨리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리로 지금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16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16절, 17절, 20절의 그 내용을 보면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시려는데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습니다. 16절을 보면 성경을 읽으려고 서자, 자, 17절을 보면 누군가가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의 그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과거에는 두루마리 돼 있으니까 이사야 두루마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사야 두루마리를 지금 갖다가 준 겁니다. 책을 갖다 주자 예수님께서 책을 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본문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시 책을 덮으셨다라고 돼 있는데 두루마리를 마르셨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읽으신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1절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받아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 어떤 특정 부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시고는 이제 그 다시 성경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회당 예배의 전체적인 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골라서 읽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자, 여기에서 1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표현이 있다면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를 지금 보내신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신다. 이게 이제 요한이 저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또 여기도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왔습니다. 이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성, 18절과 19절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파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시작되었다.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적 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임무, 예수님의 사명은 18절, 19절에 있는 대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의식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러면서 18, 19절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예언되시고 성령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셨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 그를 보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사역, 그리고 앞으로 이어진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쁨으로 우리도 오늘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